판단놀이터 달인아, 누나가 없잖아. 누나 이따가 온대. 우리 숨어있을까? 구독해주세요. 아니, 좋아요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한 번만요. 쭈쭈쭈쭈쭈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부랴부랴 신발을 신는데요. 이렇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어디를 가는 걸까요? 사실 내일이 나달인 할머님 생신이라 시골에 내려가는데요. 어린이집에 있을 다린이를 픽업하러 가는 길이랍니다. 다린이가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허리업 토깽! 아참, 그리고 오늘 나달인의 태권도 승급심사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나달인 승급심사하는 모습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달인, 오늘 멋진 모습 기대할게. 자, 드디어 어린이집 도착! 아, 덥다 더워. 요즘 날씨 너무 덥습니다. 인상 쓰면 안 되는데 저절로 눈이 찌푸려지네요. 추름. 아, 내 추름. 인터폰으로 선생님께 연락을 하는데 잉? 안 받으시네?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으시나? 한 번 더. 드디어 다린이 등장. 신발 갖고 왔습니다. 촬영한다. 촬영한다. 매일매일 하는 촬영인데도 촬영할 때마다 저렇게 신기해하고 좋아랍니다. 자, 그렇게 다린이는 태권도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불만이 가득한 저 표정은 뭐죠? 뭐라고? 엄마가 봤으면 좋겠다고? 신나는 거 엄마가 보라고? 아, 정말.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그럼 거절할 수 있어, 엄마가 보면? 알겠어. 너는 꼭 봐줄게. 사실 오늘 심사를 카메라만 세워두고 저는 안 보려고 했거든요. 우리 나린이 다린이가 부끄러워서 더 못할까봐 자리를 피해주려 했는데, 오, 의외로 제가 봐줬으면 하네요. 알았다, 엄마가 봐주마. 그렇게 태권도장 도착! 나린이는 이미 학교 끝나고 와있겠... 엥? 아무도 없네. 오늘 5교시구나. 아, 오늘 나린이가 5교시인 걸 깜빡했어요. 아이고, 기다려야겠네. 인사. 와, 들어와 보니 심사대가 이렇게 딱 있네요. 오, 내가 다 긴장돼. 다린아, 누나가 없잖아. 누나 이따가 온대. 우리 숨어 있을까? 다린이가 여기 있을 거라고 누나가 상상을 못할 거야. 깜짝 놀래켜줄까? 그럼 누나랑 다린이랑 심사를 같이 본다는 거지? 어, 같이 보지. 우리 깜짝 놀래켜줘. 다린이가 엄청 빨리 왔으니까. 어. 그럼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가도 될까? 그 화장실? 역시 오늘도 장난을 멈출 수가 없네요. 저희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나린이에게 서프라이즈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 숨어보면서 예행 연습도 하고, 다린이는 지금 누나를 놀래켜줄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여기 숨자고? 다린이는 누나가 오기 전 줄넘기도 하고. 오! 해봐. 우와. 와. 발차기도 하면서 승급 심사 전 예행 연습을 하며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제 나린이가 올 시간이 돼서 사무실에 숨었는데요. 저기 나린이가 올라오고 있어요. 나린아, 일로. 여기 앉아있어. 누나 들어오면은. 어, 긴장된다. 나린이 반응이 어떨까요? 아, 저기 나린이가 보여요. 우리 나린이 가방을 내려놓으러 가는데요. 어머나, 저기 카메라. 아, 치우는 걸 깜빡했다. 눈치 빠른 나린이 아빠가 찍고 있는 카메라 한번 보고, 설치된 카메라를 한번 보고. 아, 이건 완전 실패가. 나린아! 안녕? 나린이 왜 이거 있어? 나린이 안녕? 안녕, 은준. 안녕하세요. 그럼 그렇지. 우리 나린이 하나도 안 놀래네. 하나도 안 놀래. 다린아, 아까부터 우린 뭘 한 거냐? 다린이는 심사하는 거 엄마가 봤으면 좋겠다는데 나린이는 어때? 응? 부끄러우면 안 보고 엄마 나가 있을게. 어디? 밖에. 어디 밖에? 태권도장 밖에. 근데 만약에 안 부끄럽다고 엄마가 봤으면 좋겠으면
얘기해. 다 보고 있을게. 어떻게 할까? 자. 봐도 돼? 그럼 난 잘할 수 있어? 오, 부끄럼쟁이 나린이도 생각보다 씩씩한데요. 자, 그렇게 태권도 수업이 시작되고. 다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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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다린이 집에서도 좀 그러면 안 되겠니? 곧이어 심사전 스트레칭이 시작되고 우리 나린이 다린이 정말 열심히 잘 따라합니다. 집에서랑은 완전 다른 모습에 그동안 뭔가 속은 것 같은 이 느낌. 게다가 얘네들 왜 이렇게 씩씩한 거죠? 나다린, 집에서도 그렇게 엄마 말 좀 잘 들어주면 안 되겠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너희 정말 낯설다. 드디어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준비. 수업. 나다린, 더 씩씩하게 해야지. 그래서 파랑띠 딸 수 있겠니? 아자아자, 파이팅! 수타! 이제 좀 낫네. 최다린 기합 소리 하나는 잘하는구만. 자, 이제 다음 품새. 태권도. 우리 나린이 다린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파랑띠 딸 수 있을 것 같나요? 전 태권도를 잘 몰라서 하나도 모르겠네요. 자, 다음 동작을 하는데 노랑띠 승급 심사할 땐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파랑띠 심사는 뭔가 굉장히 할 게 많아요. 점점점 높아지는 난이도에 나다리는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앞차고 둘! 두 손으로 앞으로 나오면서 입을 맞게 하나! 한 번 더 발 나오면서 둘! 자, 이번엔 줄넘기인데요. 심사에 줄넘기도 있다니 그동안 나다린이 왜 그렇게 줄넘기 연습을 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나린아 다린아, 집에서 연습한 실력을 보여줘! 역시 줄넘기는 잘해 잘해. 이번에는 발바꿔뛰기. 오, 최나린 왜 이렇게 잘해? 너 정체가 뭐여? 나린이를 유심히 지켜보시던 관장님께서 와, 줄넘기도 단계가 있나봐요. 어쨌든 나린아, 3단계 등업 축하해. 그렇게 주먹으로 촛불 끄기까지 모두 마치고 승급심사는 끝이 났는데요. 어떤가요? 나다린 파랑띠 딸 수 있을까요? 결과는 월요일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나다린이 아주 잘한 것 같진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나린이 다린이는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서 심사만 마치고 태권도장을 나섰는데요. 사범님께서 친절하게 슬러시까지 챙겨주셔서 시원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다린, 파란띠 딸 수 있을 것 같아? 네, 몰라. 사실 나린이랑 다린이는 띠가 올라갈 때마다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며 집에서도 매일 띠를 메고 다니거든요. 제발 파랑띠를 딸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도 나린이 다린이 응원해주실 거죠?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